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신입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민주당 8회차 진행을 맡은 저는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 정춘생입니다. 오늘 강의는 데일리 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심히 우려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행이 점점 극우 유튜버의 모습을 닮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민주당은 누구와 함께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을 이끌면서 군사독재 정권의 군사독재 종식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또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 초대 원내대표를 맡아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검찰 독재와 민주주의 태보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물러서겠습니다. 네. 군사 독재에 앞장섰다고 소개할 뻔했죠? 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저는 서대문갑의 사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이렇게 저 화면으로 교육하는 게 드문 일이어서 조금 어색한데, 네, 뭐, 주어진 시간 동안 약간 한 시간 정도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6.29라고 해서, 1987년 6월 29일 날, 6월 항쟁에 이 밀린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쿠데타 세력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당원들은 좀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1987년도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이었는데요. 6.29 선언이 나고 나서 참그 뭐랄까요? 이게 승리한 건지, 패배한 건지, 좀 어리둥절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87년은 저한테는 굉장히 슬픈 한 해였습니다. 87년 1월 달에는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해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박종철 열사는 피의자도 아니고 수배 중이던 선배를 행방을 불어라 그런 무지막지한 고문 속에서 선배의 행방을 불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다가 그냥 물고문으로 숨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이 지은 죄도 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문을 당해서 그렇게 숨지게 됐던 것이죠. 1987년 6월 9일 날은 이한열 군이 연세대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피격되어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7월 5일 날, 27일간의 사투 끝에 숨지기까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한열 열사는 참으로 고독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으로 뽑게 해달라는 그 단순한 요구 하나가 관철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숨져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고통 속에서 쟁취한 그런 피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 시인이 되고 싶어서 국문과를 갔고, 연세문학회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하고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5월 광주 비디오를 보고 수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무고하게 숨져가는데 내가 꿈꾸던 시인이 되는 꿈을 계속 추진한다,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사치다. 그런 죄책감 속에서 평생의 꿈인 시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으로 뛰어들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미래를 포기하고 감옥을 가면서 혹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속에서 이 민주주의가 쟁취된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윤석열 같은 출세주의자 검사가 1년 만에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아무렇게나 수퇴시켜도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노에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슨 기여를 했고, 그런 자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먼저 가신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를 선출할 때의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정희 같은 쿠데타 세력,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정당성도 없이 권력을 쟁취한 과정 자체도 비민주적이지만, 그러나 절차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해 주었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지만 결국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정농단이 뭡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순실이 대통령 행사를 하면서 장관 차관을 임명하고 국민들의 예산을 마음대로 뽑아다 자신이 만든 재단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그야말로 나라를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게 만들었던 참으로 황당한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선출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되기도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와 선출된 절차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제보를 받고 처음에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어떻게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한테 주사바늘을 꽂아놓고 프로포폴 같은 것을 투입해서 거의 마취 상태로 만들어놓고, 언니 내가 장관 누구누구 추천할게, 그러면 비서실장한테 얘기해, 그리고 자버리고, 그러면 밤에 대통령은 최순실이 돼가지고 장관 임명 지 마음대로 하고 예산도 지 마음대로 차은택이라고 하는 자기 꼬봉에게 돈을 넘겨서 거기서 재단을 마음대로 운영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권력 내부에서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 제보를 받고 제가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퇴할 수 있나 몸서리치면서 동료원들과 함께 탄핵이 나섰고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을 때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 나를 공천하고 내가 대통령 만들어준 그 박근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상이 전달되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너무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보수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울던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감시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선출되고 나서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이 쟁취한 사유물처럼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할 때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목회를 하나 만들었다고 봅시다.
회원이 한 20, 30명 되고요. 친목회 회장을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친목회 회장이 되자마자 회비도 마음대로 올리고 야유회 장소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모임도 마음대로 1년에 한 번 하자, 두 달에 한 번 하자 마음대로 정하고 그렇게 끌고 나간다면 비록 선출된 회장이지만 친목회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네 멋대로 해?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라고 항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작은 친목회 운영도 이렇게 회원들과 의논해 가면서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운영해 간다면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과 자질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독점, 장악. 이 두 개의 용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검찰총장하던 시절에 자기의 식구들, 자기 말을 잘 듣던 후배 검사들, 또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국가 운영의 주요 직책에 인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 매우 잘 훈련된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지명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해서 금융 전문가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씨를 임명했습니다. 수사를 잘하면 수사 전문가지. 그게 무슨 금융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책 전문가입니까? 이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 관련 수사를 잘하면 교육 전문가다. 그래서 내가 수능에 관한 얘기를 했다. 정말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분야는 다 그 분야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으로 다 채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 그래서 지금의 국가의 주요 요직에는 전부 검사 출신들만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마치 이너서클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 바로 이것을 권력 독점, 권력 장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은 권력기관의 장악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하던 우병우란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검사 출신을 국정원에 더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대검찰청 법무부에 자기 후배 검사들을 배치해놓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 권력기관에 검사 출신을 배치해놓고 거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소수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장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 그런 이너서클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최순실에게 의지하고 우병우는 자기의 후배 검사들에게 의지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병우보다 10배, 20배 더 심각한 독점과 장악의 통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 감사원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회창 씨입니다. 감사원의 역할은 행정기관이 과연 법령에 의거해서 제대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정부 여당을, 특히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전임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을 전부 파헤쳐가지고 그걸 전부 고발하는 일종의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감사원은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디 어디를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쪼로로 감사하다 갑니다. 이회창이라고 하는 감사원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들이 혹은 그 핵심 기관들이 있는 것을 감시하고 감사해서 비리가 없도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한승헌 변호사라고 오랜 이 제야운동을 하셨던 그런 강직한 분을 지명하고 일체 지시나 또 교류도 하지 않고 소신대로 하세요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승헌 감사원장도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이 서운해할 정도로 엄정하게 행정부를 감시 감독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은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과 차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현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하는 일을 보십시오.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권력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의 권력의 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균제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탁된 내부 검사들 또 거기에 줄 서 있는 앞잡이들이 권력의 유지와 장악과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저의 우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적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 장악한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기와 경쟁했던 대통령 경쟁 상대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게 없으면 떳떳하지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검사들이 늘 하는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회창 후보는 수천억의 대선 자금을 당사에 쌓아놓고 대선을 치렀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도농 재정본부장 그리고 강삼재 사무총장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와 경쟁했던 이해창 후보가 수천억 원의 대선 자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창 후보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만 처벌하고 이해창 후보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기와 경쟁했던 홍준표 처벌했습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의 일로 이재명 후보를 탈탈 털고 있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를 털 게 없어서 안 털었겠습니까? 그분은 경상남도에서 축구단 운영 안 했습니까? 정적을 사법 처리하기 위하여 300번, 400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1년, 2년씩 끊임없이 검찰의 손에 탄압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모의하고 있는 이 정부.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가장 후진적인 모습이 정적을, 검찰 권력을 가지고 탄압하는. 이건 되게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후퇴했습니까? 1년, 2년 털었는데 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돈 먹은 거는 곽상도 같은 오히려 집권층에 수석했던 사람. 박영수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형 동생하는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에서 다 돈을 먹은 거 아닙니까? 돈 먹은 자들이 범죄이고 돈 먹지 않았으면 저 범죄자가 아닌 것이죠. 이런 식의 정략적 접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나쁜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야당의 지도자를 단 한 번도 대화도 하지 않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침묵해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만을, 자기 측근들만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민주주의 후퇴고, 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지만 운영 자체가 워낙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을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행보다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서 저 폭주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독재의 본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 권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밖에 자신의 권력을 더 이상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점에서 저는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몰입해서 한반도에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비록 비정상적이고 또 매우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그 이웃과 큰 불안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허구헌 날 싸움이나 하고 맨날 갈등을 빚는다면 그 마을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반도의 평화지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 이것도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전쟁을 했던 전쟁 당사자 국가입니다. 지금 휴전선은 평화선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휴전 상태의 경계선일 뿐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이 두 나라는 한때는 소련이라는 나라와 같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 국가와 늘 크고 작은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외교력, 대통령의 지혜는 국가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무슨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통신선 다 끊겼죠? 틈만 나면 서로 으르렁 되죠? 툭 하면 미사일 발사하죠? 심지어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경기경보가 발령되어서 국민들이 대피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서 1년 만에 피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북한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헛된 보그마에 잡혀서 점점점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최근에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주요 무역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당사자 중에 미국, 일본을 빼면 3위, 4위는 다 중국, 베트남, 다시 말하면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과거 시대, 냉전 시대의 이념적 잣대로 국익을 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다 싸우면 그 나라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 거기 진출해 있는 주재원들, 그 교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국익은, 평화는 좀 더 폭넓은 균형자적 시각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그것이 국익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70년대 냉전적 사고에 잡혀서 사회주의국가,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장사도 안 한다, 대화도 안 한다. 이렇게 후퇴해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국익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과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왜 우리의 같은 민족인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한반도 평화의 위기, 이곳은 분명히 1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보였던 보수 이념 일변도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같이 오면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왜 심부름꾼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은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까?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누가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만이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더불어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경제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경제의 위기로 도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이 경제 위기가 왔던 측면을 보면 항상 정치 체제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을 때마다 경제 위기가 동반해서 왔습니다. 말로는 시장 만능주의를 얘기하고 말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라면값 하나 깎는 것까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KT 포스코 같은 민간 기업에 CEO가 누가 되는지까지 감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장악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런 형태의 강압적이고 포압적인 형태의 국가 운영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서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건 결국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경제적 강자는 어떤 위기가 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제의 위기가 오면 바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 경제 위기가 크게 왔을 때 그때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사람들이 빈곤한 노인, 가난한 사람들. 코로나가 걸려도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것을 숨기고 일했던 사람들도 이런 서민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풀어서 그 위기를 막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자 감세입니다. 부자들 세금부터 깎아줬습니다. 말로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것이 다시 경제 활성화를 한다. 그 안에 낙수효과 이론이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깎아준 세금만큼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경제부총리가 기업에게 투자 좀 하세요라고 애원복걸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자연히 투자할 줄 알았더니 투자가 아니고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윤석열 정부를 제일 못 믿는 게 지금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는커녕 돈을 쌓아놓고 있죠. 그 바람에 대한민국 국가 재정이 빈 곳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비어서 원래 들어오기로 한 세금이 깎아준 만큼 비니까 그만큼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나라는 빈곤해지고 그래서 그 재정 여력이 없어서 취약한 서민층에게 재정 수단으로 돈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경제 위기가 또 온다는데 무슨 돈으로 이 경제 위기를 막을 겁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이 3대 위기가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기를 막아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당원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가 남겠죠. 대부분의 당원들은 좀 국회의원들이 좀 잘하세요. 잘 싸우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1 책임은 저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이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더욱더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들, 그런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들에게 그 바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내년 총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아무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저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 윤석열 홀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따끔하게 회초리를 되도록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패배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당의 모든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막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뭡니까?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 이상 의석을 달성해서 이 나라를 더 마음껏 주물고 싶은 것이겠죠. 결국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대 결전이 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목표 의석수는 170석이다.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바로 그 당 사람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목표 의석까지 제시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는커녕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잘 기억나시죠?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대표 경선 때 세상에 저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자기 도와줬던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를 그냥 윤리위원회 열어서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나경원 후보 참 못났죠? 주저앉힌다고 주저앉습니까? 예. 후보 구도를 정리하는 대통령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안철수 씨랑 같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약을 살금살금 올렸죠. 아예 어떻게 그래 그렇게 윤석열을 도와주고 그렇게 팽당하셔. 내가 그러면서 약을 올렸더니 정말 약 올라하더라고요. 예. 정당 내에 대표를 뽑는 일은 정당 내부의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할 일이지 그게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입니까? 그만큼 자기 집권당조차 장악을 해서 총선에 자기 새끼들 다 보내서 모든 권력을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혈안이 됐기 때문에 총선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 지도부도 당을 잘 이끌어가야 되고 또 대통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실수 없이 국민들을 잘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같이 뛰어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주변에 널리 홍보하고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얘기를 지금부터 주변 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설득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 전부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함께 싸워나갈 때 그때 이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당원이 해야 할 일 다 따로따로 각자의 영역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6월 29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속에서 얻어진 그러한 쟁취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웬만한 주변의 조언과 건의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만일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더 큰 민주주의 후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소 좀 부족해도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또 우리 민주당과 함께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 당원이 되는 일은 사실은 간단한 일이죠. 당원 가입원서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 배우고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원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당원이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삶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천의 발을 내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철학 무엇일까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하신 분, 노벨평화상을 타신 분, 6.15 정상회담을 하신 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는 해외의 정상들은 일단 온 매무새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위한 당신의 희생과 그 역사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김없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왔다 가면 그 나라가 전부 친한파로 바뀌어서 대한민국 외교관들에게 어쩌면 너희 나라는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있냐,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셨지만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다 누가 했습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듯이, 사법적 탄압이죠. 당시에는 물리적 탄압을 했습니다. 강제로 납치해서 일본에 끌고 가서 일본 앞바다에서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서 구출해주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바다에서 실종됐을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엄청난 트럭이, 엄청난 큰 트럭이 일부러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탔던 차를 들이받아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음모로 잡아넣어서, 내란은 지가 버려놓고 오히려 정치적인 정적을 내란 음모죄로 잡아놓고 사형 선고를 때렸습니다. 사형 집행하면 끝입니다. 독재자들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적으로 하거나 물리적으로 하거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들끓어서 사형 집행을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정치인 같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잘못하면 나 죽겠다, 아이고 그냥 사업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면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포습 아닙니까? 저는 학생운동 당시에 경찰에 한번 끌려갔다 와서 겁나서 학생운동 그만둔 사람들, 그런 동지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겁나면 그만두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치와 철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평생을 투쟁했던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목표, 그 목표를 위한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당의 철학인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에게 김대중 대통령처럼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민주주의 하나를 지키고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너무나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했던가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원들이 같이 앞장서서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런 열정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쩌고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 그런 여의도 정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포갑 앞에서 이재명, 이낙연, 우상호 가릴 거 없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됩니다. 나중에 경쟁할지언정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이 전선에서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그 뜻을 갖지 않은 동지들과 손을 잡는 것. 민주대헌합, 통합의 정신. 이것이 바로 또한 민주당의 역사이고 정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이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당원으로서 제가 이제 당원이 된 지가 99년도에 입당했으니까요. 25년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20몇 년 동안 하면서 국회의원도 6번 나왔고요. 2번 떨어지고 4번 당선됐는데 정말 당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제 제가 39살 때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민주당과 손을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요. 민주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민주당은 저의 모든 것이고 저의 정치 역사의 전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38, 39의 우상호를 발탁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또 다른 우상호, 젊은 우상호를 영입해서 미래의 지도자로 키워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욕심 많고 그냥 배지에만 정신이 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발전, 변화를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그것을 가장 잘할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당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자랑스럽다는 것은 자부심이거든요. 민주당 당원은 뭔가 다르구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당원이 되더니 제가 바뀌었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당원 교육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는 당원 그리고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을 잘 연구하는 당원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민주당 당원이 됩시다. 결코 내가 옳다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과 논쟁하고 싸우지 맙시다. 예. 싸워서 지지자 만들 수 있습니까? 논쟁은 하되 설득하고 의논하고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그런 배려심 많고 따뜻한 민주당 당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상호 대표께서 강의 하시는 내용 중에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제안을 받아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98년도에 당직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당 경력으로는 제가 선배네요. 네, 오늘 강의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당원들을 대신해서 질문 아까 강의하는 내용 중에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대신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긴장되네. 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폭주를 종식시키고 하려면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우리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아까 조심스러워서 약간 비껴나신 것 같아요. 저는 핵심이 혁신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이 곧 메시지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천을 해야 되나. 물론 이 대표님께서는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양보할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공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대척점을 만들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 당원들을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당 지도부가 대답해야 될 얘기 같은데. 그 저는 좀 민주당의 공천 제도는 더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대단히 정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당이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 또 외부인만 너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선호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또 당은 또 뿌리가 약해지죠. 그래서 저는 외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당이 인재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 당원 교육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 단체장이 되고 싶은 사람, 또 기초원이 되고 싶은 사람, 광역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의 맞춤형 정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영입되고 국회의원 됐는데요. 당장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거만 치러봤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예비교육도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정치교육의 과정에서 좋은 인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이 갖고 있는 좋은 정치교육 과정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일.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영입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의 정강정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영입을 했는데 너무 국민의힘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막 당황스러워요. 동료원이지만. 그래서 저는 혁신공천의 핵심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또 당이 인재를 새롭게 양성해서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 투입을 해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들이 같이 연결돼 공천과 인재 양성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못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한 40% 나오고 작게 나올 때는 30, 한 60% 나오는데 국회의원 당선은 50%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의 지지를 어디서 받을 거냐?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조금 양보해야 됩니다. 이 중도층, 중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이제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이 떨어져 나온 분들이 아직 민주당으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잡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과 싸우지 말고 잘 설득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윤석열은 난 안 찍어, 이제. 아, 윤석열 싫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럼 이 사람 민주당 찍겠구나. 그러면, 근데 민주당도 싫어. 그럴 때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을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분들을 잘 모셔오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렸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어서 제가 어떤 분이 또 질문지를 주셔서 좀 약간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총선이 우리가 압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에서 그런데 제가 선거 때마다 제가 당의 전략 파트를 맡아서 늘 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내일 선거하면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서울은 굉장히 아직 민심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괜찮은데 서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충청도가 이전에 지난번 총선 때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지역별로도 보면 전국 평균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데 지역별로 보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총선 압승한다고 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압승을 하기에는 좀
네. 뭔가 2%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정말 좋은 인물을 어떻게 정말 공천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정책을 갖고 어떻게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매력적인 정당으로 보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압승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탄핵 마일리지들이 굉장히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탄핵 전문가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했으면 좋겠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런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된 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민주정당인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고 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는 법을 많이 어겼어요. 헌법 정신이 위배되는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게 다 드러났어요. 윤석열은 법의 전문가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사유가 조각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 전문가를 탄핵하는 일은 역시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박근혜 탄핵했을 때 여러 근거들과 지금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정책적인 잘못 또 이런 무능함 이런 것들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무능하고 잘못인데, 현행법을 어기는 일들은 또로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은 법을 어겼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꼴도 보기 싫고 당장 물러갔으면 좋겠지만 탄핵의 사유가 아직은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점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날씨도 굳고 비도 오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와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잘 차고 준비해서 우리의 그 정치 근육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상호 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